남녀별로 우울할 때 우울증 극복에 좋은 음식. 박항서를 메뉴 감독으로. 나는 이런 거를 굳이 보는 것보다는 생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좀 기분 관리에 좋다라고 하는데, 세로토닌은 아무래도 좀 저 해산물에 좀 많이 있나 봐요. 근데 사실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요? 예. 먹고 싶은 거. 내가 그때 먹고 싶은 거를 맛있게 먹는 거. 그게 가장 기분 관리에 좋지 않나. 예. 여자는 이제 초콜릿 같은 거에 반응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남자는 그닥 뭐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저는 와플이 요즘 그렇게 좋더라고요. 와플. 예. 와플이 참 좋아요. 청주시가 최초로 개발했던 곤충 순대, 밀웜으로 만든 순대. 근데 이걸 최초로 만든 건 알겠는데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굳이 학생들한테 준다고 합니다. 학교 급식 신메뉴 곤충 돈가스, 동충하초 어묵. 다음. 성주시장 철박이냐. 사장한테 처맞았다는 배달의 민족 리뷰.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손님을 이렇게 주업할 수가 있어요? 사장한테 맞았대요. 입술이 터졌대요. 시켜먹지 말라고. 포크가 안 와서 포크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가 시비 걸리면 얻어처맞는다고. 쌍방 주장하는 거 안 될걸요? 동영상 다 찍어놨거든요. 얼굴로 담배 연기 간 게 없네요. 일방적으로 두 명 구타하신 거 처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눈 마주쳤다고 저희를 때렸네요. 무엇보다 음식보단 사람 인상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게 안 넘어갈 거예요. 이 리뷰 보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이 사람 사람 팬입니다. 사람 팬은 사장이 만든 음식 먹고 싶으세요? 댓글이 또 사장이 달았네요. 저 뽀짓돈 구멍 보여줘. 뭐야? 뭔 소리야? 결국은 리뷰를 다 하셨군요. 누가 보면 내가 정신나간 사장인 줄 알겠네. 음식 문제 없었죠? 포크 안 챙겨줬다길래 죄송하다고 다시 갖다 드린다 그랬죠? 배달 다시 오면 늦지 않겠냐고 하길래 마감 시간도 안 돼 있지만 서비스까지 챙겨 직접 가려고 문까지 닫았는데 전화가 다시 와서 음식을 새로 해오라고 반말을 하셨죠? 환불도 싫고 뭐 어쩌라는 건지. 걷다 대고 반말하지 말라니까 쌍욕했죠? 막상 찾아갔더니 담배 물고 얼굴에 연기 뿜었죠? 얼굴 보자마자 어린 것들이 정신 나간 객기에 눈이 보이는 객기가 눈에 보이는데 그런 개갑질을 어디서 배우셨죠? 세상은 니들이 아무리 가오잡아도 하나도 안 쫄아요. 쌍방이지만 맞아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시죠? 앞으로는 어느 업장이든 공짜로 음식 처먹으려는 못된 심보 버리고 정상인으로 사세요. 입술 터진 거 축하드립니다. 22살 먹은 어린애들이 갑질에 무릎 꿇지 마시고 당당하게 업주님들 대처하십시오. 두 번 굽신했더니 지들 아랫사람으로 보더라고요. 이번 일로 전 너무나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장님 글과 이분의 글이 약간 저 좀 차이가 좀 있네요. 진술의 어떤 그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믿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좀 사장님 쪽에 좀 더 믿고 싶네요. 예. 이 사람의 글의 내용으로는
포크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때렸다 라는 게 굉장히 이게 좀 이... 전화 맞을 만한데 세상은 폭행을 정당화시키진 않지 뭐시구래. 포크를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때렸다. 이거는 약간 중간에 어떤 좀 공백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내용에 대한 진술의 공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쵸? 스토리를 좀 어느 정도 생략한 것 같아. 너무 자기한테 유리하게. 일단 자기가 맞았다 라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맞았다 라는 거는 사장님한테서 나온 것 같고, 그죠?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고, 예,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고 좀 맛이 없거나 그러면 다음부터 안 먹으면 되지. 굳이 이거를 어떻게든지 그 공짜로 처먹어 보겠다고, 예?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참 거지 같은 새끼들이 많네요. 예, 업주분들 참 힘들겠다. 저런 병신 거지 양아치 새끼들 상대해 줘야 되잖아. 이래서 참 그 요식업이 힘든 것 같아요. 개바로지 새끼들. 아유. 어우 뭐야? 어이 뭐야? 최근 완공된 세계에서 가장 얇은 초고층 빌딩. 얇은데 넓다? 미국에 있나 보네. 뉴욕에. 포켓몬빵 시즌2도 웃돈 3배. 일본 언론도 비웃는 노제팬. 이걸 노제팬이랑 엮는 건, 엮는다라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정신형 기장님. 예. 노제팬이 언제쯤 노제팬이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데 굳이 이걸 가지고 노제팬을, 노제팬 안 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노제팬 안 했었거든요. 예, 그 노제팬도 문제였죠. 노제팬이라 그래가지고 뭐 남의 차 갖다 부셔버리고, 그 광기죠, 광기. 예, 아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예. 노제팬 자체도 굉장히 좀 모순이고, 그쵸? 선동인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걸 노제팬이랑 엮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참. 아니 전 일본 좋아합니다. 예. 근데 너무 노제팬 외치면서 일본 거 쓴다고 지랄 발광하는 그때 그런 그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방송에도 그런 것들이 흘러들어와가지고, 노제팬 관련해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비행기표 찢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예, 뭐 그 정도인가 뭐 싶더라고요. 예, 내가 뭐 친일파 이런 건 아닌데 내 생활 곳곳에서도 일본 제품들이 있고, 내가 쓰고 있는 이 이어폰만 해도 지금 소니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들이 마시고 있는 음료수도 포카리스 웨트도 있고,
내가 마시고 있는 음료수도 그 당시 포카리스웨트였는데. 예? 그 노제펜을 정확하게 제대로 실현하시려면은 아무것도 못 써요. 우리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모든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 일본 제품들이 하나 일본이 조금씩 조금씩 다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 안 쓰려고 그래요? 자국민이 그냥 예? 자체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아닌데 애초에 노제펜은 그거라는 거죠. 모순이라는 거지. 예. 그죠? 우리가 그냥 그 많이 본 그 야동들도 어떻게 보면 일본 건데 돈 안 내고 봤잖아요 그동안. 넘어가겠습니다. 아직도 아 이거 저기구나. 고래고기인 줄 알았더니 저기네. 편육이네 편육. 예? 돼지 머리고기 이렇게 점여가지고 저 예? 만든 거 정말 맛있지 않아요? 상가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꼭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편육인데 편육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너무 젤라틴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편육은 편의점에서도 뭐 흔하게 먹어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편육보다는 전 요런 느낌의 편육이 더 좋더라고요. 예. 약간 좀 이 모양이 잘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좀 더 신선하다 그래야 되나? 예. 전 요런 편육은 굉장히 좋아요. 살코기 좀 비율도 많이 높고. 근데 요것도 맛있죠. 편육 자체가 맛있는 것 같아요. 새우젓에 다 찍어 먹으면은 담백하니 맛있죠. 아, 편육. 막걸리랑 먹으면 참 맛있던데요. 다음. 차임박이 뭐야? 화장품인가 보네? 4월 상순인데 강릉이 벌써 31도를 찍었다고? 미친 거 아닙니까? 111년 만에 봄더위. 내가 지금 에어컨 틀어놓은 게 괜히 틀어놓은 게 아니야. 강릉은 아닐지만 아니라고 해도 더워요. 에어컨 꺼라. 문을 열어버려라. 아 더워지는 거 이제 어떡하냐. 아 씨발 오토바이 타기도 너무 더워 뒤져버릴 것 같아. 제가 이제 오토바이 장비 웬만하면 안 살라 그래요. 거의 한 1,000만 원어치 오토바이 장비를 지른 것 같은데 자켓이 너무 비싸. 오토바이 장비 너무 비싸요. 여러분 모르죠? 뒤지게 비싸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입는 그 저 거무티티 해가지고 뭐 예? 그런 자켓들 많이 봤죠. 그런 거 하나가 막 30만원, 40만원, 50만원 막 이래요. 하나가 그냥 안에 이제 보호대 좀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그냥 존나 상술 같은데 뭐 어쩔 수 있나. 내 몸을 보호하려면 보호 장비를 사야지. 바닥에서 모기 잡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개빡친다. 아 이번에 저 하나 샀거든요. 풀메쉬 자켓 헉스 2X라지. 예, 요거 샀거든요. 근데 이걸 입어도 덥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진짜. 아, 너무 더운 날은 나가지도 못하는데 어떡하냐, 이제.
아, 난 차라리 추운 게 낫다고 봐. 더운 거는 못 견디겠어. 다음 볼게요. 근데 코트는 저런 게 필요함? 지방이 알아서 보호해 주는데. 거짓 합격한 공시생의 자살. 아, 이 얘기 진짜 너무 슬픈 이야기죠. 아, 공시 6년 차였는데 6년 차 다 떨어지고 나서 가족 지인들한테 합격했다고 뻥치고, 부담 때문에 월급 가족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솔로몬 저축금고에서 2,000만 원 고금리 대출 받아가지고 매달 엄마한테 200만 원씩 보내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허름한 모텔에서 목매달고 자살한 그 사건이에요. 고인에게 미안하지만 6년 동안 해서 떨어진 거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닌가. 2년 안에 쇼부를 보고 안 되면 빠르게 그만둬야 된다. 거의 장수생 대부분 보면 아깝게 몇 문제 차이로 떨어져서 아까워서 더 도전하게 되는데 과감하게 그만둘 용기도 필요하다. 전문적인 게 하나쯤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하는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구석, 이게 뭐가 있을까? 엄청나게 머리를 굴려보고 수도 없이 시도를 해봐야 되고 겪어봐야 돼. 방구석에서 그냥 대가리만 굴리고 계속 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 지랄하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지, 롤이 있지. 이러면 또 거기서 또 인생이 꼬이는 거죠. 네. 롤 다 누구나 할 줄 아는데 내 티어가 어디지? 나 골드잖아. 나 플레잖아. 나 골딱이 풀딱인데 내가 진짜 빡세게 한번 한 달 동안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막 LCK 같은 거 막 보면서 혼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 내가 프로게이머가 된다는 상상, 입단한다는 상상.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이제 찾는 거지. 프로게이머 입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프로게이머들의 삶, 그들의 화려한 어떤 삶을 보는데 그 이면은 보지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인생 꼬라박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 디시인사이드의 어떤 사람이 국제결혼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뭐 알아본 거를 굉장히 좀 고급 정보라고 합니다. 봤던 것 같기도 한데 좀 시간 된 것 같으니까, 살짝 잊혀져가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다뤄보죠. 동남아는 1,500만 원, 중앙아시아권은 2,000에서 3,000, 러시아 동유럽은 3,000에서 4,000. 굉장히 비싸네요. 결혼 한번 하는데 현질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 창피하게 여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결혼식 비용까지 다 해가지고 감안한 비용이라고. 여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고객 니즈에 따라서 매칭을 해준대요. 가입 여성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예, 널린 게 여자다.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미어 터지는데 사실 동유럽 여성을 러시아 쪽이나 이런 여성보다는 동남아나 동북아시아만 찾는다. 그래도 아시아가 아시아니까 끌린다 라고 합니다. 의외로 동유럽이 인기가 없대요. 허위 매물은 없는가? 비싸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지금 SNS 등으로 원하면 확인까지 다 해준다고. 여자가 등록한 그대로 프로필이 나오고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한국에서 일단 먼저 사진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고 그 나라에 직접 가서 미팅을 하고, 상대를 미팅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상대자가 있으면은 진행을 하고, 없으면 현지에서 바로 후보군을 추가한다. 이제 몇 명 뽑아 놓는 거지, 나라를 정해 가지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보는 거죠. 이혼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궁금하죠. 한국 여자 결혼보다 안정적이고 만족감이 높대요, 대부분이. 예, 그 이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도망가진 않는지. 동남아 신부들은 많이들 도망을 갔었다고. 근데 그 중에서도 필리핀은 크게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필리핀 여자들이 도망을 많이 간대요. 약간 좀 그런 문화가 있으려나요? 흑인들의 그 저 뭔 문화라 그러죠? 그 문화를 호미 문화? 예, 그것처럼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좀 외모고 좀 가꾸고 반반하고 그러면은 아저씨랑 결혼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일단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약간 결혼 적령기에 다다른 그런 돈만 밝히는 여자가 떠오르네요. 필리핀은 대부분 그런 풍토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추천할 때는 어떤 나라가 좋은지. 생각보다 러시아 여자보다는 근데 러시아 여자는 이혼을 거의 안 한다고. 러시아 여자들이 이혼을 잘 안 한다고. 중앙아시아 국가 추천한다고. 동남아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추천을 한다고. 일단 필리핀은 가장 안 좋군요. 현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여자를 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왕복 비용만 추가하고 한 번 더 방문하게 된다. 이제 뭐 나라를 어디로 정하셨어요? 전 러시아가 좋겠군요. 러시아에서 한 4-5명 정도 때 후보를 정해놔.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만나봤는데 아무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그런 모든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값만 지불해갖고 다시 와가지고 좀 몇 명 더 저기 본다 이거죠. 예. 러시아 여자랑 결혼하면은 어떤 여자가 좋은지. 종교를 가진 여자들이 매우 예쁘고 착하다. 근데 동남아가 됐건 러시아가 됐건 남자의 경제력이 좀 받쳐준다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건이 어둡지 않을수록 잘 지낸다고. 결국은 돈이란 얘기야. 필리핀 조심해야 되고. 러시아 여자들이 공략하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이혼율은 좀 낮지만 보수적이다, 의외로. 그리고 러시아 여자를 만나려면 어느 정도는 몸 관리를 해야 된다. 배 뚝 나온 남자들보다는 어느 정도 근육질에 그런 좀 약간 마초적인 남자들을 러시아 여자들은 이상형으로 꼽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 여자랑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 여자보다 더 쉬울 거라는 착각은 편견하지 말라. 한국에서 결혼하기 좀 힘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외국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쨌건 그들도 여자기 때문에 다른 나라 여자라고 해서 크게 뭐 다르지 않다 라고 합니다. 국제결혼을 하는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뭐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특수한 상황. 내가 외국에 나갈 확률, 내가 외국에 나가는 그 출장 횟수가 많거나 무역 쪽이거나
그런 어떤 직업의 특성상 때문에 결혼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한국 여자들한테 선택받기 좀 어려울 때, 그러나 나의 욕심은 좀 젊고 이쁜 여자를 만나고 싶으나, 그런 한국 여자들에게 내가 선택받기에는 굉장히 좀 허들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현질이라도 좀 해가지고 국제결혼도 하겠다 라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 아니 기왕이면 말 잘 통하는 한국 여자랑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왜 외국 여자랑 결혼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언어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이게 거기서 오는 그런 허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예. 결혼을 국제결혼 제가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따지고 보자면 그런 거지. 예. 내수시장에서 안 팔려서 해외로 수출된 거잖아. 근데 여기서 한국 여자를 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결혼하기 힘든 그런 허들이 자꾸 이제 높아지면은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되는 거예요. 예. 퐁퐁남 퐁퐁남 많이 하지만은 제가 여자를 옹호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퐁퐁남도 사실은 능력 있는 남자한테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일단 어느 정도는 결혼할 그 구성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만 퐁퐁남이란 타이틀도 예,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왜 아니에요? 아예 결혼할 능력도 안 되고, 외모도 안 되고,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남자한테 누가 접근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퐁남을 찾는 그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한녀라고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죠.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남자한테는 굳이, 그쵸? 아무런 기대치가 없어야겠죠. 예. 네. 싸우지 마시고요. 믿고 한국에서 안 먹히는 사람은 외국에서도 안 먹힌다. 매매온임 매매온. 매매온이란 말이 좀 아무래도 꼬리표처럼 따라 붙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남들 눈에도 좀 보기 좋으려고 좀 이렇게 차라리 뭐 선이라도 보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선을 보러 나갔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얘기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으면 주제 파악을 흔히 못한다 뭐 이런 여자들이 나오고 그러면 사실 매매혼이 마렵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얼굴 빠지고 능력은 있다 퐁퐁남 반응. 얼굴 빠지고 능력도 없다 도태남. 능력 없고 얼굴 잘생긴 퐁퐁녀 반응. 그렇죠.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네. 아무튼 뭐 오늘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월 1000을 버는데 용돈이 50이 말이 맞냐 하는데, 그런 불합리함을 이해하지 못할 거면 결혼을 하면 안 되죠. 아니면 아싸리 그냥 여자를 꽉 잡고 사는 그런 남자가 되시든가. 예. 애초에 그럴 걸 알고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고 나발이고 결혼은 하는 거 아니다. 인생 선배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본 적 있냐? 키우키우 해봐 왜 지옥인지 키우키우키우. 여자는 남자가 집에 와서 쉬는 날에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이제 독방 육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육아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삶이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거를 뭐 집안일 도와주고 육아하는데 도와주고 집에서 그런 가정적인 남자를 원하죠. 결혼하고 나서는 밖으로 막 싸돌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일하고 와서 이제 쉴 때는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고. 그래서 밖으로 막 놔두는 그런 남자보다는 좀 가정적인 그런 남자를 원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재고 비교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이혼하고 나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외로. 예, 근데 그건 이제 뭐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이니까 선택을 잘해야 된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냥 깔끔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포기하면 편해요. 예. 굳이 아둥바둥 결혼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도 없고. 옛날에 그 미국의 히피 문화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돈 떨어지면 나가고 알바하고, 돈 떨어지면 나가가지고 뭐 저기 하고 돈벌이 하고 그러나 조금 모아놨다가 이제 좀 그 돈 까먹으면서 그냥 내 스스로 편하게 행복하게 살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어요? 철군은 행복하다. 전 그것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돈 떨어지면 좀 돈 좀 벌러 다니다가, 응? 한 6개월 동안 공장에 저기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좀 벌고 그러고 나서 그냥 좀 편하게 쉬면서 돈 까먹고 있는 거지. 그래 되지 않아요? 인생은 순리가 없죠. 그쵸? 설군은 행복해하더라. 존나 암울하다고? 결혼 못하는 게 뭐가 암울해요? 결혼 못하는 게 뭐가 암울합니까? 예? 결혼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능력 돼도 능력 없는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려고 치면 그것만큼 또 자기감 느껴지는 것도 없을걸요?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어? 내가 왜 이 사람 엄마 아빠한테 능력 하나도 없는 딸 창피한 줄은 모르고 거기다가 어디까지 해올 수 있나, 어디 집까지 해올 수 있나, 딸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상대해야 되는 것도 존나 골치 아플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들 속에서 아주 질릴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기동량으로 어디서 듣고 그런 거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마세요. 예. 우리나라 결혼, 전 재산 몰수 용돈 30 무인 결혼, 돈 다 내 거 30만 원 주면 됨. 너는 매니저들이랑 같이 사니까 별로 안 외롭겠지만 혼자 살아봐라. 얼마나 결혼이 마려운지 모를 것이다. 아,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혼자 있고 싶을 때도 많아요. 예, 뭐 애들 부담 가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 뿐이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기 상황 속에서 결핍을 항상 찾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지만 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 좀 외롭다. 누구나 자기 처한 상황 속에서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 아니에요? 예, 정답은 없다 이거예요. 사랑해서 결혼? 결혼은 준비하는 순간부터 쌍방 간의 거래로 바뀐다. 저는 뭐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막 부정적이지도 뭐 긍정적이지도 않고요. 사실 지금 뭐 연애 세포가 다 뒤진 것 같아요. 20대 90%가 비혼, 30대 50%가 비혼, 나라 좆들이야?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지금 저만 봐도 미친놈 같잖아요. 지금 사이코 같지 않아요? 저만 봐도. 제가 뭐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아, 외롭다 씨발 호순이들아 너무나도 외로워 이 지랄하지만 지금 봐봐요, 현타가 그냥 와 있어요. 예? 현타가 이미 와 있고 뭐 외롭지도 않고 성욕도 없고
예,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이러다 또 언젠간 또 갑자기 또 외로울 수도 있죠. 그러면 또 그때 가면서 아 존나게 외롭네요 여러분들, 여자 만나고 싶네요, 이질을 하겠죠. 지금 당장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1도 안 들어요. 예, 꺼지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의 마음은. 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한 사발이 마려운 거였는데 응? 풀었니? 네? 그래, 그걸 반복하는 거야 남자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 뺐구나. 너 제가 뺄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제가 누구랑 빼요? 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형 갱년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예. 근데 또 내일 또 외로울 수도 있죠. 그렇다고 이제 뭐 외롭다고 아무나 만날 수도 없는 거고. 전에는 외로우니까 아무나 만났어요. 지금 아무나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예. 아무나 만나려면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나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라, 오늘 왜 얼굴도 안 비치냐 설마? 맞아요. 저는 뽀삐만 있으면 돼요. 형 3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어 있습니까? 저는 제 뽀삐만 있으면 돼요. 예. 내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있어다오 뽀삐야. 현금으로 사세요? 아니면은 프로모션으로? 아 프로모션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거? 은행 껴서 사는 거? 오늘은 먹방 안 해? 캐피탈. 어 캐피탈 파이낸셜. 파이낸셜이 뽀삐 같은 경우는 저 GS1250 워드방 같은 경우는 세상에 7%까지 나오던데요? 7%? 7% 이자 내면서 저는 사고 싶지 않아갖고 타고 싶지 않아갖고 저걸로 하긴 했는데, 현금으로 하긴 했는데. 예. 중고로 2200 현금으로다가 삽니다. 아 2200짜리 GS는 좀 많이 구형이겠네요. 예. 어디 가서 GS 산다고 하지 마세요. GS는 박스를 내려야죠, 저처럼. 예. GS 3000 이상짜리는 사셔야지 그래도 좀 탈만하실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예.
박스 내릴 때 그 기분이 참 좋거든요. 예. 아, BM딱 오너분들 많이 계시는군요. 예. 바이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타세요. 안전 운전하시고요.